아유, 애좀 깨졌어. 나 이거 이 핸드폰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생폰으로 쓰는데 한 번도 깨진 적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깨져? 아니, 나 솔직히 이거 저번에 비번 잃어버리고 나서 이 핸드폰에 정이 떨어진 거야. 아, 다 초기화 돼가지고? 어, 뭐 만질 게 없잖아. 정 떨어졌거든? 근데 이거 액정까지 나와봤어, 그거. 오빠 뭐 먹을 거야? 나 불순두부, 나 불순두부. 나는 썩어순두부. 오케이. 배고파. 아, 근데 어제 파스타 좀 괜히 먹었지, 저녁에. 아, 근데 원래 먹을 때는 너무 좋아, 맛있고 행복한데 먹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되지. 여 여자한테 5만 원짜리 있으면 진작 얘기해야 돼. 누가 고른 게 그거야. 아, 진짜요? 아, 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거의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보더라고. 그치? 요리해서 그런가. 여기 돌솥밥이 맛있지. 너 누가 쳐다보면 약간 공포증 있잖아. 내가 흐뭇하게 보시길래 이거 푸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멈춰 맨날 눈치 보면서. 아, 이거 맞다. 할 수 없어. 원래 더 엄살 피우려다가 이거 켜가지고 엄살 안 피운 건지 솔직히? 지금 카메라 내려놔야 돼 원래 아파갖고. 열무 좀 맛있는데 되게?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셔가지고. 서비스로 주던데. 열무의 계절이잖아. 맛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식당이잖아, 이런 거. 반찬 많이 나오는 거. 한식을 좋아하니까. 아, 그리고 너 한식 좋아해도 반찬 조금 주는 데보다는 이렇게 많이 주는 데 좋아해, 보면. 약간 한정식처럼. 반찬 킬러거든. 횟집 가서도 반찬 많이 나오는 거 좋아해. 어우, 뜨거워, 너무. 아, 맛있다. 맨날 누가 이렇게 밥 차려줬으면 좋겠다. 아, 맛있어.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네. 아, 누룽지 뭐 맛있지? 처음 먹어봐? 계란 아껴 먹는 거야? 아, 이거 밥에 비벼 먹을래. 아, 너 안 먹으면 나, 내가 먹으려고. 야, 먹을 거야. 남겼잖아. 먹으려고 지금. 오빠 거 먹었어? 응. 어. 반찬도 맛있다. 반찬 소토와. 우리는 반찬을 남기는 법이 없어. 맨날 더 시켜 먹을래. 야, 지영. 응? 너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꿀먹은 벙어리. 아니, 도지사님이 갑자기 나 자꾸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내 눈을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해. 바로 옆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한 명씩 소개를 해봅시다 이러는 걸 나 보고 말씀하시는데 뭐 시키고 물어보실까봐 일부러 막 눈을 약간 피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아니, 마지막에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었잖아. 그거 하니까 너 완전 벙어리 됐던데, 꿀먹은 벙어리. 나 얼굴 격렬하지? 어. 아니, 근데 다들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나만 단답이었어, 그지? 역시 ISFJ. 역시 ISFJ.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완전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예요. 더 긴장되잖아요. 근데 나오면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나오면은. 사람들 없으면. 아니, 내 옆에 분도 초내림님 말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야? 다음에 같이 영상 찍기로 했잖아. 가서 내가 소똥 좀 치워줘야지. 내 일은 또 잘하니까. 그 내가 만들어 아니,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갖다 줘야지. 아, 나는 잘 몰랐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영농 그 하시잖아 이제. 유아 애기도 하고 소도 키우시고. 그리고 내가 유퀴즈에서도 봤어. 유퀴즈에서도 보고 인간극장도 봤거든. 나만 말 못하더라. 다행히 나 말 못 하시는 거 아는지 나한테 더 이상 안 물어보시더라고. 아, 여보, 짜증 발톱에 까졌어.
완전 긁혔네? 응. 왜 그러지? 여기서 막 맨발이라고. 혜연씨 엄마가 없네? 밥 먹고 갈게요. 좀 먹을까? 원래 와서 같이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없네. 오늘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응. 이거 어떻게 널지? 이거 어떻게. 야. 혜연아. 그만 해줄 거야. 대왕 소갈비찜. 역시 어제 잘 됐어. 완전 야들야들해. 그 압력솥에 해가지고. 오. 진짜 야들야들해. 살이 쏙 빠지잖아. 어제 남은 거 먹었더니 되게 맛있던데. 저 손으로 잡아야겠다. 뜨거? 응. 안 돌렸는데? 뜨거워. 안 돼. 진짜. 어제 진짜 잘 됐어. 이거 먹고 농구장 가면 될 것 같아, 바로. 근데 어제가 되게 재밌었대. 어제 뭐 96대 92인가? 아까 보니까 역전해가지고 뭐 이겼다는데 몇 점 차 안 날 때가 더 재밌잖아, 원래. 막상 막 할 때. 근데 어제 재밌었다는데 오늘 어떻게 되나? 또 우리 가는 날 지는 거 아니야? 야구도 졌잖아. 야구는 원래 잘 친다며. 하나는 원래 못하니까. 이게 잘 먹냐? 오늘 먹어도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 어제 근데 너 진짜 요즘에 먹방 찍은 거 중에 제일 맛있었지 거의. 그런 거 같아 딱 봐도. 근데 왜냐면은 먹방 끝나고서는 너 배불러가지고 이제 치우잖아. 근데 어제는 계속 먹던데 앉아갖고. 근데 내가 원래 갈비찜을 좋아해. 간장 갈비찜 있잖아. 빨간 거보다. 맛있다. 오늘 먹어도 맛있지? 이거 내가 재료 쓰고 남은 걸로 만들어온 건데 내가 다 먹겠네. 오이 이거? 부추랑 오이 남아가지고. 너 어제 생채 만들자고 다 버렸잖아. 쓰고 남은 걸로 생채 반찬 만들다가 모르고 멸치 액젓 쏟아가지고 너무 짜가지고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무가 더 있으면 무를 더 넣으면 되는데 무가 반 소박밖에 없었어. 아까워서 만들으려고. 남겼다가 내일 무 사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을 못했지? 아 근데 아 슬릴걸? 간이 안 맬걸? 좀만 먹어. 근데 또 가다가 휴게소도 먹고 농구장에서도 먹고 계속 먹을 건데. 적당히 먹어.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건 무리야.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 아버지. 어. 어디야? 시골. 시골 갔어 또? 어. 아우 맨날 시골 가. 아빠 그럼 언제 오는데? 내일. 내일? 나 어제 갈비찜 만들어서 촬영했거든?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엄청 잘 됐어 맛있게. 어. 그래서 아빠 먹으라고 엄마랑 어. 내가 집에 왔거든? 근데 둘 다 없는 거야. 내가 아빠 거 남겨놓으라고 할 테니까 내일 와가지고 먹어. 파김치도 내가 냉장고에 넣어놨어. 아빠 그 거기서 뭐해? 아빠 또 올갱이 잡아서 또 여기 가지고 와서 그거 다 깔라 그러지. 아우 사서 고생해. 힘들게. 우리 아빠는 말이 없어. 이거밖에 안 하시는데. 시골. 진짜. 이제 가자 이제. 화장실 이 치실하고 가야 돼. 치실 고기 껴가지고. 네. 얼마나 걸려? 두 시간. 아니 나 입 냄새 안 나. 아 아니 이건 매너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저 자기소개서 준비했는데. 자기소개서. 나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거. 어 여기 이거 좀 이거 밝게 해볼까요? 그럼 이거 하면은 대충 이렇게 정신 차려. 예뻐 보이지 않아요? 자기소개 시작.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애정이고요. 저를 잘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먹방 유튜버예요. 아 일단 저기 소개서 끝났어? 어 끝. 야, 어,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아 그리고 저는 못 믿겠지만 얘랑 친구예요. 어, 저 믿겨지는데 엄청. 믿겨져요? 어. 예, 좀 어려 보이죠, 지영이가 저랑 다니면은. 나 왜 이렇게 어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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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버벅거리면 오빠가 맨날 그러잖아. 야, 말 좀 쟤 똑바로 해. 이거 하나만 더 살까? 아니, 그거 먹으면 되잖아. 너 군밥 먹을 거야? 군밥 먹을 거야. 너 군밥 좋아하잖아. 만 원. 만 원이야? 아, 아니야, 내가 살게. 이건 나 그래? 주고. 그럼 너가 사. 이건 나 주고. 잠깐. 만 원. 근데 이거 지영이가 샀어요. 또 먹방 유튜버니까 또 제가 먹어주자. 뜨겁다? 그래. 근데 이거 군밥 맛있잖아. 먹어. 맛있다. 역시 공주는 밤이야, 그지? 네. 공주 밤. 맞아요. 공주 밤. 공주 밤에 얼른 맞아요. 맛있잖아. 오빠 먹어요. 하나 다 먹어? 밥만 반 짜증나 먹자, 이거. 하나 다 먹을까? 네. 빼고 먹으라고요, 오빠. 알았어, 그럼 너 먹어, 그냥 일단. 나 밤 좋아해. 해가줄게. 진짜 맛있다. 고래 씹어라죠. 이거 가장 해보면 씹어야 돼. 안 뺏어 먹어. 천천히 먹어. 여기 빨리 먹어. 받았다. 내장. 나 농구 경기 나 그때 처음 와봤거든? 어렸을 때 청주에 그 농구 팀 있었어. SK 나이츠. SK 나이츠? 진짜 어렸을 때. 근데 친구 잘 돼서 내가 또 놀러 오네. 고맙다. 아니야. 나도 이거 공짜로 얻었어. 그래. 아니 저분 허웅님 아니야? 저기 지금 등 긁는 사람. 맞지 맞지? 얼굴 진짜 작다 근데. 형, 여기 약간 농구장이랑 야구장 좀 분위기 다르지 않아? 근데 이게 훨씬 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 같아. 야구장은 좀 멀리 있으니까. 아, 근데 키 진짜 다 크다, 그지? 드리블. 그지병. 동이 너 이거 뭔지 알아? 네. 바스켓볼. 아니, 룰을 아냐, 뭐 룰. 네. 그냥 골 넣으면 먹는 거 아니야? 골 넣으면 뭘 먹어? 먹방이? 점수 올라가는 거지. 농구의 생명은 드리블. 드리블? 골이 생명 아니야? 더 재밌지 않아? 네. 전개가 빠르니까 더 재밌는 거. 야구보다 이게 더 재밌어? 그리고 엄마 때 신나는 노래 들어주고. 대표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와보니까 농구가 훨씬 더 재밌어. 박진감 있고. 아, 그리고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은 노래. 막 노래가 신나지. 야구 귀하냐? 나 야구 팬인데. 아니에요. 저도 야구 좋아해요. 하나. 아, 근데 이거 다이어트 될 것 같아요. 진짜 나 머리 고데기 아침에 다 풀렸어. 지금 땀나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소떡소떡. 그럼 나는 이거 핫바. 어묵핫바 흰 거 주세요. 네. 좀 이따 술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이거 누구 거야?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오빠 거지? 잘 먹겠습니다. 아, 나 배고파가지고 약간 미식거리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맛있다. 와. 배고플 때 먹으니까 맛있어. 되게 따뜻해. 맛있지? 응. 떡볶이도 진짜 맛있어. 이거 가서 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한 잔 네. 먹고. 근데 맛있어. 다이어트 됐어요, 다이어트. 아까 응원하면서 다땀 그지? 다 젖었어. 젖땀 붙여 실력까지 다 흘리는 거. 허벅지도 끈적끈적. 맞아. 여러분, 저 지금 계산했거든요. 볼일 있어가지고. 근데 저번에 여기 버섯찌개 팔아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연산 버섯. 그래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온 김에 또 거기 가서 먹고 이제 부모님들 것까지 포장해서 가려고요. 이 오빠 이 오빠 드론 그 샀거든요? 근데 아까 날려봤어요. 날려봤는데 갑자기 이게 나무로 가더니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이제 잘 조종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 자동 기능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처럼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면서 찍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고도를 잘못 설정해놨나 봐. 좀 높게 날게 해놔야 되는데 좀 낮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까지 맞고 떨어졌잖아. 근데 그게 낮게 해놨은 게 아닌데 옆에 나무들이 산에 높아. 있는 나무여가지고 되게 높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산속에 아예 걸어다닐 수 없는 길인데 산속에 들어가서 간신히 찾았어요. 사자마자 날려보지도 못하고 100만원 날릴 뻔했다. 아니 여기 다 기스 엄청났어 지금. 근데 다행인 게 다시 날렸는데 잘 되더라고. 와 근데 진짜 백 몇십만원 날릴 뻔했어 괜히 와가지고. 산에다 날리려면은 100m 이상 올려야 되는데 내가 아까 몇십 미터로 해놓은 것 같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근데 그것도 낮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나중에 드론으로 아까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왜 갔는지 왜 찍었는지 다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 먼 미래야. 지금 바로 밝힐 먼 미래는 아니야. 몇 달 후에 영상에 나갈 거예요. 일단 배고프다.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지금. 아침 1시에 와가지고 지금 5시간째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끼도 못 먹은 거지. 나 카톡 중독. 핸드폰 중독. 잠깐만. 여기 진짜 찌개 맛있어. 친구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밥 나오기 전에 벌써 다 먹는 거? 진짜 배고파가지고 솔직히 속이 울렁거렸어. 맛있어. 근데 이거 저번에 응? 우리 다른 거 먹었었잖아. 버섯 전골 먹었지 그때는. 버섯 전골 먹고 했는데 옆에 이제 아저씨 두 분이 이거 먹는데 막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말아 먹어요. 뜨거. 감사합니다. 네. 맛있나 먹어봐봐. 근데 안에 내용물 봐. 응? 내용물 와 푸짐하다. 오 맛있다. 가격 싸 그치? 9,000원이면. 그럼 9,000원에 오빠 봐봐. 버섯 진짜 많이 들었어. 와 진짜. 근데 우리가 버섯찌개를 먹으러 다닐 줄이야. 이제는 진짜 찾아갖고 다닌다니까? 근데 여기 그 뭐지? 저번에 전골 먹었을 때는 돼지고기 막 들어갖고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도 이것도 고기 맛있어. 들었어. 야, 이것도 맛있어. 여기도 고기 들었던데? 너무 뜨겁지? 와. 이거 아 내 내용물 진짜 싫어하다 그치? 맛있다. 쪽배는 잘 안 식어, 그지? 먹고 집에 가서 전골 먹을 때 조금 더 먹어야지.
맛있어? 좀 전골 육개장 둘 중에 하나 딱 고르면 난 둘 다 맛있거든? 근데 전골이 그래도 내 스타일 더. 그 왠 줄 알아? 왜? 오빠는 빨간 거보다는 하얀 걸 좋아하잖아. 아, 그리고 그게 버섯 향이 더 세. 확실히. 그래? 이건 육개장이니까. 근데 좀 칼칼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맛있지. 좋다. 진짜 배고팠나봐. 맛있어. 배불러다. 땀났나 봐. 몸에서. 나 더워. 너 집에 가서 근데 전골 한 입 먹을 거지? 응. 먹긴 먹을지. 그래도 맛이 다르니까 한번 맛봐야 돼. 그거는 버섯 향이 세고 좀 담백하고. 이건 육개장이 됐어 이거는. 나는 그래서 전골 버섯 냄새 나는 게 더 좋아. 아빠! 씻으셔!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을게. 근데 이거 지영 솔직히 육개장보다 전골이 훨씬 맛있지? 아니 버섯찌개니까 버섯 맛이 버섯 냄새가 버섯 냄새부터가 다르잖아 지금. 향이 확 달라. 육개장 그거는 육개장에 버섯 넣은 맛인데 이거는 버섯찌개 맛이 딱 나. 어 따닥 떨어진다 또. 보자. 잠깐만 없어 숟가락? 아니 이렇게 좀 가까이 대봐. 오! 와, 많이 주셨다. 이거 맛있더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버섯찌개. 버섯이 많이 들어갔네. 자연이야. 향이 진짜. 자연이니까 향이 나는 거야, 더. 국물 맛있죠? 맛있네. 어때 맛이? 맛있어. 버섯이 냄새 나기가 자연 거니까 이게 나지. 향이 되게 좀. 확실히 육개장보다 이게 더 맛있어. 진짜. 또 맛이 다르니까 한 또 먹어야지. 난 다음에 가면은 무조건 이거 먹을 것 같아. 전골. 자연산. 맛있어. 버섯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 직접 따와서 주나 보다. 자연산이니까. 이거 직접 따와서 버섯을 주나 봐. 엄청 뜨겁다. 이거 니네 밥 버섯찌개를 좋아해. 근데 밥 두 그릇 거의 안 드시는데 원래. 국도 지금 두 그릇이야. 엄마도 두 그릇 먹었어. 완샷 해버린다, 완샷.